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극동유아, 예. 극동유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에 50%. 5,000원에 50%요? 예, 예. 그렇군요. 너무 높이 사가지고. 맞아요. 일단 극동유아가 예. 5,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 올라갔는가? 2019년 말쯤에 한번 올라가고, 2021년에 한번 올라가고, 2023년 말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 딱 세 번 올라갔어요. 이 기업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상장됐는데 딱 세 번 올라간 자리 사셨어요. 예. 딱 세 번 올라온 가장 제일 비싼 가격에 사신 거예요. 어때요, 소감이? 맞아, 맞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나요? 잘못 샀지. 네, 맞아요. 그걸 이제 깨닫고 난 다음부터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 사면 안 되겠구나 하면 돼요. 극동유아가 예.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아스팔트, 예. 뭐 윤활유, 기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예. 요즘에 기름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려옵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예. 있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요. 중동 쪽에서 예. 전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을 뿐이지 기름 수요 자체는 지금 좀 줄고 있다라는 쪽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막 이렇게 막 급등락을 막 했던 것도 중동 전쟁 때문에 막 급등락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락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시청자님은 중동에 전쟁 나길 바라야 돼요. 그냥 제발 전쟁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들 죽길 바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한 매매 하신 거예요. 이해가 예. 되세요? 이런 투자는 예, 예. 정말 잘못된 투자이기도 한데 맞아요. 어쨌든 예. 시청자님 돈 벌려면 중동에서 전쟁 나고 사람 죽든 말든 전쟁이 나야 지금 주가가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예, 사악해질 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청자님을 탈출하고 싶다면은 대놓고 전쟁 났으면 좋겠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네, 속으로 간 전쟁 제발 좀 나라, 네, 제발 좀 나라 하고 있으시면은 중동에서 만약에 예. 미국이 뭐 공습 때리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또 미국에 또 유조선 나포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발생이 된다면 주가가 갑작스럽게는 속구쳐 올라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속구쳐 올라가가지고 본전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본전 파시고 예. 팔고 난 다음에 예. 속죄하세요. 아이고 전쟁 나라에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예. 제발 전쟁 나지 마세요.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이런 투자를 왜 하십니까? 사람 마음 아프게. 그때 9,000원 간다, 걔가. 그러니까 9,000원 간다는 것보다 전쟁 더 나면 9,000원 가지요. 그럼 9,000원 전쟁 더 나면 가는 거니까 전쟁 일으켜야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9,000원 간다는 사람들도 웃긴 거예요. 전쟁 안 나야지. 그걸 자꾸 난다고 부추기고 9,000원 간다 이러고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안 나야지.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예, 살아야 예.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올 때 아마 지금 전쟁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 가지 예. 국지전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인프라 쪽으로도 엮이긴 해요. 그래서 예. 이제 아스팔트 뭐 공사를 한다든지 인프라 쪽이 이야기 나오면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고 좀 올바른 투자합시다. 예. 이런 거 이제 막 그 남들 불행이 내 행복으로 바뀌는 이런 투자하지 맙시다. 예. 아시겠어요? 그럼 5,000원대만 매도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등 나오면 바로 예. 매도하세요.